헤르메스 탁 하청완 본부장, 선 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먼저 하청완 본부장, 오늘 간판주로 선정한 종목 보니까요. 친환경으로 좀 테마를 잡으신 것 같아요,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네. 네, 친환경 쪽으로 테마를 잡았고요. 일단은 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수소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 종목군들로 좀 선정을 했고요. 뭐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장유리나 앵커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소 경제 출범 관련된 그런 이벤트가 좀 있는 상황이고 이제 9월 7일에 또 현대차 그룹에서 또 관련된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평화산업 같은 경우 이제 현대차의 이제 방진이나 호수에 관련된 그런 자동차 부품을 납품을 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수소 경제가 출범을 하게 되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회사의 그런 연결고리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이제 납품 이벤트로 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장에서도 이제 상한가까지 상승을 했다. 지금 조금 많이 그래도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이벤트가 있고 수소 관련된 이벤트는 단기적으로 끝나기보다는 좀 중장기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뭐 주가의 탄력도 변동성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평화산업이 움직이게 됐을 때 뭐 해홀딩스부터 시작해서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솔루션다 소재라든지 이런 또 관련된 종목군들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 쪽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이제 실적적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조선일 대표께서는 오늘장 간판지로 원일 특강 좀 보고 계시네요. 네, 원일 특강 오늘 3개월 전부터 여러분들의 관심 좀 가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관심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정책 수혜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창원에 있는 세아 창원 특수강, 세아베스틸, 두산중공업, 현대제철 관련된 철강 관련 회사들의 대리점을 인수한 대리점을 갖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철강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5% 정도 전체 매출 규모의 5% 정도 즉 이제 금융 쪽을 빼고 나면 전체 95%가 건설이나 여러 기자재 특히 이제 조선 관련 산업의 철강을 만드는 그런 제품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에 관심 가질 거는 매출과 영업이 탁월합니다. 작년 대비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 EPS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해 동안 300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 때만 3,000원을 넘어서 무려 10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.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해 동안에 3%였는데 올해 1, 4분기 때만 11%를 넘었고 얼마 전에 반기보고서를 발표를 했죠. 반기보고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6월 달까지 올해 전체 한 매출액이 1670억으로 한 38% 성장했고요.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12억에서 무려 작년 대비 286% 성장을 했습니다. 오늘 가격대를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700억밖에 안 되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배당을 주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. 9월 달 이후 그리고 내년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. 정책 수혜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네. 뭐 지금 전 세계 정책 기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우리 대기업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. 평화산업도 거기에 해당되게 함께 지금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